한승주 선수와 나현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백이 계속 좌변을 이제 공격을 했고 백은 중앙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백은 지금 좌변을 공격하면서 여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를 두려고 할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런 수들을 두면은 딱히 뭐 정확히 몇 집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두텁게 네. 조금씩 집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벽이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좀 나가기도 쉽지 않은 아, 거예요. 네, 맞습니다. 3, 4, 5 흙이 좌변해서 자체적으로 살기도 좀 싫은데요.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살기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살려면 여기는 이제 선수니까 이게 선수가 100%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백이 진짜 주변이 완전 철벽이 돼서 여기만 놓고 보면은 뭐 잡으러 가면은 잡혀도 너무 쉽게 잡히니까 넘어가는 게 선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은 어려워요. 뭐 어렵긴 한데 백이 오히려 기분 좋은 후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흙집은 뭐 거의 확정가로 다 정해졌네요. 네. 우리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서른, 마흔, 쉬운, 쉬운, 넷, 쉬운, 여섯, 쉬운, 여섯, 예순, 예순, 둘. 여기 살면 예순 다섯 집. 여기 열, 열다섯 집. 여기가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서른다섯. 그러면 여기서 스무 집 정도 나면 개간데 그냥 자체로 열, 여기가 열다섯 집이니까 백이 선수로 조금 압박한 다음에 이곳을 뛰면은 백 모르세요. 저는 백을 잡고 싶습니다. 백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 차이는 워낙 지금 뭐 미세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여기 치중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데 그냥